남창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요. 우리 배우자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터지겠다 또. 가장 흔하면서도 왠지 내 배우자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취미생활.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봐주시죠. 등산. 등산. 자, 첫 번째 등산입니다. 이 등산이 왜 나왔을까 했는데 사실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불안한 취미라고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이 목적이라면 산에 혼자 가라. 제가 얼마 전에 저 인천에 아는 형님을 만났어요. 이 형님이 56이에요. 형님, 우리도 산을 탑시다.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싸우면서 하다가.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산 타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모여갖고 막걸리 먹고 거기서 그날 뭐 나름대로 취할 거 다 하자니 뭐 산 타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원장이나 우리 김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수님 그리고 또 애인이 있었을 때 야, 너 편안하게 저 산 타고 와. 요즘에 패션이 그런 걸 알면서 물론 대부분의 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퍼센트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쿨하게 보내줄 수 있어요, 산에? 지금 여러분들의 논리는 정말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아니죠, 이건 구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대로면 안 그런 외도가 환경이 무서워...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니, 본의 아니게 다수 때문에 저게 지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상렬 씨 말씀대로면요. 외도와 관련이 안 되는 주변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술 안 파는 음식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다라면 여러분 말은 아예 같은 방에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단둘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계속 있든가 그게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유일한 외도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결혼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것은 아니고 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해주자 이거죠. 자, 일단 저희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주 5일째 확립과 함께 경기 침체로 산을 찾는 이가 증가를 했다는 네.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아니, 이런 분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심심한데 바람 좀 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있습니다.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산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입산금지, 입산금지.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가 태용씨 말 맞잖아. 뭐 나이트클럽에서도 필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건 공식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취미 생활을 합법화시키면서 어느 순간에 자이든 타이든 바람날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산을 좋아해요. 우리 남편하고도 둘이 잘 가는 편이지만 산에 가면은 거기 쉬는 코스가 있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어느 정도 가면 쉬는 코스가 있는데 가면 여자 남자 오는 팀들을 반드시 있어요. 그럼 저렇게 쉬는 자리에 먹다 보면은 앞에 있으면 아 저기 이거 오이 하나 드실래요? 네, 아 드세요. 산에서 먹는 오이 꿀맛입니다. 더더구나 상대방이 모르는 남녀가 주는 음식은 더 꿀맛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얻어먹었는데 정말 아 그럼 우리가 이따 내려가서 저기 그냥 부침개라도 하나 먹고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아 예 그러시죠.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취미생활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이지만 아 우리 다음에 언제 산에 오세요? 아 그래 그리고 깔딱고기에서 만납시다. 깔딱고기 아니 거기서 그건... 만납시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무런 있으니까. 아무런 의도가 없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남자들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처음엔 의도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가 있었던 거고 등산을 하면서 많은 동호인들이요. 거기서 새 삶을 찾아요. 인생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취미생활 하나 없이 살던 40대, 50대 남자와 여자들이 사실은 살이 빠져서 몸매가 변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남자들이 산에 가서 그 처음에는 다섯 번씩 쉬어가서 올라가던 거를 한 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도 뭔가를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고 평생 친구가 없던 사람들이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사귀고 그 안에서 다시 제2의 즐거움을 찾아요. 목 쉬었어, 목 쉬었어. 이거는 약으로 얘기한다면 순기능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부작용도 생깁니다. 바람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모든 약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훈 씨. 그러면 네.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약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작용이 많은 약은 그 약 자체를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할까요? 동창에 나서 바람나는 게 50%가 넘습니까? 순기능이 맞나요? 부작용이 맞나요? 등산이 불륜의 온상이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등산이 불륜의 온상이 아니고요. 등산 인구가 많아지면서 등산 내에서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뿐이에요. 등산을 빙자한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 중에서 불륜, 외도를 저지르는 인간들의 퍼센트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등산하는 인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륜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따라서 똑같이 퍼센트는 전체 국민에서 불륜하는 퍼센트하고 똑같아요. 거죠. 자, 두 번째 취미생활 과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 네, 바로 나왔네요. 골프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세요. 자기하고는 필드를 안 나가는데 꼭 같이 나가는 여자가 있어요. 아니하고는 안 나가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골프옷이 사실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비싼 것도 있지만 자기는 정말 가서 세일 코너에 가서 옷을 이렇게 하나 사 입고 이제 필드를 나가는데 그 여자한테는 4개 졌다며. 4개 졌다며 뭐 옷을 사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해서 뭐 필드 나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농담 아닌 진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골프장에 나오면 저 사람들이 커플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네. 그 첫 번째가 필드에 나가는데 끝까지 공을 찾아주는 거 있잖아. 남자 끝까지 여자 공 찾아주는 거. 이거가 부부가 아니라고 해요. 부인이 공을 잊어버리면 나 가지. 공을 찾아. 그럼 방이니까 빨리 그냥 집에 가. 빨리 갖다 놓고 쳐. 맞아. 뱀 나와 가지 말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샷을 하면 빗 맞아도 나이샷. 굿샷. 그거 볼 하나 보고 못 치나 그것만 가야. 맞아. 똑바로 하나만 끝까지 딱 보고 이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억압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필드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캐디 동반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눈에 안다고 해요. 아내하고 나갈 때는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못 치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치잖아요. 꼭 골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같이 부부 동반해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아내 쪽에서 여보 너무 꽃도 이쁘고 나무도 좋다 그러면 그 볼 시간이 있으면 볼 봐라 볼. 남성분들이 보통 그래요. 그리고 또 애인하고 할 때는 너무 아름답다. 그래 우리가 골프 치러 온 게 아니야 이런 걸 느끼러 왔지. 진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가장 좋은 거는요. 부부가 함께 즐겁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네, 내가 남편하고 함께 필드에 나가고 또 같이 하다 보면 부부끼리 내기하면서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럼 재밌어요. 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남편이 싫어하더라. 우리 부인은 이런 말 하면 참 싫어하다. 그런 말을 서로 조심해 주면서 하루 같이 즐기고 올 수 있는 게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등산 그리고 골프에 이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함께 보시죠. 사실은 보기만 해도 참 멋지잖아요. 열정적이고. 그럼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녀가 반드시 짝을 지어서 해야 하는 운동이고. 그것도 접촉이. 예, 굉장히 스킨십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는 배우자가 댄스 스포츠 배우고 싶어 하는 자기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어느 날 나 댄스 스포츠 배울래 하면 어떠시겠어요? 서상록 씨 어떠세요? 우리 마늘애가 혼자 스포츠 댄스 하러 간다. 우리 마늘애면 70이 넘었으니까 난 가기야. 40대. 40대는 그거 안 되지. 그러면 뭐나 안 되지. 김태훈 씨는 보내시잖아요. 저는 보낼 거예요. 네. 왜냐면 똘망똘망 와서 나 그거 꼭 배우고 싶어. 그러는데 거기다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배우라고 그래야지. 내 실제로 내가 이 양반 가보니까 내 방송에서 뻥치지. 진짜 말이 싫어. 그런데 여기서 댄스 스포츠 혹시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시도는 해봤는데 못했어요. 네. 저희가 뭐 배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댄스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 이 댄스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대표 댄스 스포츠 선수 와. 최현수 씨 모셨습니다. 오.
재진 씨가 너구리 놓고 보네요. 너무 멋있네. 저희는 선생님 가시기 전에 저 명함 하나씩만 주고 가세요. 근데 댄스 스포츠 하면은요, 네네. 굉장히 뭐 열정적이고 건강한 스포츠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사교춤이다. 이래서 조금 이렇게 비뚤어지게 보시는 그 시선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교춤과 댄스 스포츠 어떻게 뭐 다른 건가요? 원래는 사교춤이 댄스 스포츠의 원조죠. 그래서 이제 댄스 스포츠 중에 그 라틴 댄스 자이브라는 춤이 있는데 네. 그 자이브 춤은 바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과격하게 추는 춤인데 이거를 동양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춤을 추기에는 고무신 신고 저고리 입고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게 걷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교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밖에 추고 있지 않아요. 그 진짜? 지르박이라는 춤을 우리나라밖에 추고 있지 않아요. 아, 이거 돌리는 목소리 왜 사발에 가면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거. 근데 사실 그 이제 사교춤 그러면 그 당시에 음성적으로 계속 태폐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춤바람 그러면 사실 춤바람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춤바람이라는 이 용어를 굉장히 음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이상해서가 아니라 정말 땀만 갖고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 새로운 만남을 갖고 싶어서 배우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반응하는 것은 상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따라 나가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춤을 한 두 시간 췄는데 땀을 흘리고 열심히 재밌게 춤추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차 한잔 하실까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안 따라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꼭 따라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격하게 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에게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하고 맥주 한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 게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운동으로 딱 마무리를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운동으로 끝내야 되는데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 뭐 커피 한잔 하자 이럴 때 따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만남 뭐 그 다음날 만나기로 또 약속을 하고 만남이 거듭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를 들어가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면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TV 리모컨 가지고 뒹굴뒹굴 누워서 이거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잖아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 남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감미롭고 이런 그 춤을 췄던 남자를 비교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시발점이 돼서 서서히 진행하다 보면 바람도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셨죠, 두 분? 굳이 그렇게. 요즘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댄스 스포츠 많이 배우러 오시나요? 요즘에는요, 그 대부분 부부들이 배우는 분들은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우세요. 배 안에서 노후 대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크루즈에는 거의 댄스 파트를 해요. 특히 그 15일 뭐 한 3개월짜리 이런 크루즈에는 유럽 크루즈에는 그 일본이나 영국의 댄스 강사들이 배 안에서 레슨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매일 밤 그 댄스 파티가 이어지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함께 춤을 가서 크루즈 가서 추면 얼마나 그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미리서 한국에서 그 춤을 준비해서 크루즈 여행 가게 해서 배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춤을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배우자 분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남편이 보기 싫으면 오토바이를 사주고 마누라가 보기 싫으면 춤을 가르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이렇게 음성적으로 우리나라는 춤 문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노죠. 네. 네, 허락을 하는 어떤 그런 거는 한 20% 정도나 된다고 하고 80%는 아직까지는 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댄스 스포츠가 정말 몸매가 예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인데 제가 지금 56세거든요. 네. 제 몸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옆에. 자세가. 야, 엉덩이는 거의 북경오리인데. 몸매가 바뀌나요? 그 남자분들은요, 특히 그 성인이 되면 당뇨에 굉장히 좋고요. 다이어트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여자분들은 그 섹시한 몸매하고 사과힙 만드는 데는 최고의 효과예요. 진짜. 댄스 스포츠는요, 스텝을 배우는 재미도 선선하고요. 그 댄스 스포츠의 룸바나 왈츠 같은 춤이 초급 수준을 조금 지나게 되면 정말 하늘을 타고 구름을 이렇게 나는 기분이에요. 일단 신나는 그렇게 황홀감에 빠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데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뒤에 방청객들 분위기가
1박 2일 보내고 충격으로 가겠는데 진짜 앞부분에 나와줬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저희가. 아 근데 지금 들어보면 지금 젊은 층에서는 어 그래? 댄스 스포츠가 그렇단 말이야? 하지만 노년층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럼요. 제일 먼저 중년 이렇게 남성들이 오는 게 전립선이에요. 근데 그 댄스 스포츠 보면 눈바라는 춤이 자세를 바르게도 하지만 관략근을 이렇게 계속 수축을 해서요. 몸을 모아주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워킹을 하고 나면 회춘해요, 회춘. 진짜. 그래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달 정도 그 운동을 제대로 딱 하고 나시면 본인이 와서 먼저 얘기해 화장실 갔다고. 왜냐하면 좋거든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의상도 제대로 갖춰 입고 오셨는데 아내를 유혹하는 춤 동작이나 어떤 기술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 스킨십에 대해서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부족한 게 또 스킨십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예민한 성감대가 어딘 줄 아세요? 손이에요, 손. 왜냐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사랑 느낄 때 어디로 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예쁘니까. 그러면 그걸 뭘로 느껴? 손바닥으로 느껴서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거랑 나한테 전달이 돼서. 혹시 저희 지상렬 씨하고 우리 조우련 씨가 나와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 한번 그래, 안아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아래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상체 방송이라 아래는 안 나오는데. 나 편안하게 한번 안아보세요. 아, 안아봐요? 네. 아, 평소 스타일대로? 이렇게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앞에서 여자를 안을 때는요, 제가 한번 조혜련 씨랑 해볼게요. 이 양 손바닥을 여자 견갑골에다 이렇게 대요. 근데 얘를 꽉 껴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 완전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백허그, 뒤에서 앉는 방법이에요, 뒤에서. 오, 뒤, 네. 뒤도 한번 해봐요. 지상렬 스타일로 한번 안아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연하게 돼서 남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되게 어색해. 네, 못하겠죠. 아니, 우린 저기 뭐야. 먼저 손도 안 잡는 스타일이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양손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백허그를 할 때. 그 다음에 어느 그 영화나 포스터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백허그 하는 거는. 그러면 내 가슴에서 느끼는 거하고 손에서 압박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정말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 좋죠? 이래도 되나 싶죠? 괜찮아? 힘들어. 장전 좋대. 이제 부드러워. 댄스는 특히 접촉이 많잖아요. 네. 스킨십이 많고 항상 부딪히고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불륜도 나고 그다음에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죠.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입시나 그 뭐 직장 구하기 위해서는 박터지게 공부를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아내나 여자를 위해서 공부는 요만큼도 안 합니다. 맨 처음에 남자가 춤을 접하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자세가 좋아져요.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옷 입는 매무새가 딱 달라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구사하는 언어가 인기성 발언들로만 계속 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점점 춤을 추면 변해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멋있게 변해갈 수 있는 기회를 춤을 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춤을 좀 배우고 여자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이야기들,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아리 생활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내가 출산하는 그 당일에 늦거나 방치한 경우 남편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적어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라. 친구들 통해서 먼저 알아봐요. 저 남편이 뭐를 하는지,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맨 입으로 빌려달라면 돈 안 빌려주죠. 불륜으로 간 다음에 약점을 잡아놓고 돈 안 빌려줄 수 있나요? 거의 뭐 아파트 한 채 날리죠. 아내분이 동창회 1박 2일 간다. 딴 남자를 봐라. 그래야 네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